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USB라는 게 실은 작아봤자 이만큼, 요만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D카드 되게 작은 거, 진짜 요만한 그거를 천 개 정도 모아놓으면 남자 주먹 크기만큼 요만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경지대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걸 폭탄이라고 이제 부르고 와. 그리고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게 있는데 어뢰라고 또 표현을 물에다가? 해요. 네, 물로 바다. 또 바다를 통해서 이제 보내니까 바다가 뒤로 가나? 페트병에다 넣어서 페트병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류 따라서 거기다, 오는 거예요? 네, 해류 따라서 거기에 쌀도 같이 담아서 USB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쌀도 주우면서 USB도 그런 거 본 적 본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강연자료에 나온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꼬부랑국수를 발견하고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걸 끓여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집 강연에서? 네, 북한 강연 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린 그 강연을 들었죠.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걸 먹고 길에서 죽은 걸 먹고 죽었으니까 부검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온 몸에는 벌레가 와글와글 했다는 거예요. 그 라면이 몸에 들어가서 벌레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장기를 파먹었다는 거예요. 믿죠! 그때 얼마나 저희가 분노했는데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놈의 새끼라고. 나는 전방에 갈 일도 없지만 정말 가게 되면 주의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랬어. 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때 이 삐라를 보내는 우리 그 시민단체 측에서 예. 음식은 자제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변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보내면 설사 우리는 괜찮은 음식, 변하지 않는 음식을 보내도 북한이 거기다 실제로 독을 탈까봐. 오, 대박. 바늘로 타서 놓고 충분히 그러고 남지. 책임은 우리 쪽에다 남겨버리면. 김성민 대표님, 전단지를 보고 탈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많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 그래요? 뭐 직접 좀 동기는 아니라도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전단지입니다. 제가 사병 10년 했는데 전단뿐만 아니라 쌀, 라면, 사탕, 과자, 아리랑 담배, 불티나 나이타, 손목시계, 라디오 7인인까지 억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거 다치면 선 썩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무조건 다 믿었어요. 일단 제가 장교가 돼서 우리 선조대 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과자 먹고 사탕 먹고 남도 먹고. 너무 맛있어. 90년대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는 다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내니까 예. 사실 그거 지금도 보내면 많이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요즘은 북한에 이제 삐라, 이제 대북전단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코로나 세균이 묻어나니까 방독면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그거를 만져라, 만져서 받쳐라. 아, 이제 먹으면 죽는다가 안 통하니까 코로나로 그렇죠. 전략을 바꾼 거구나. 코로나 세균이 이제 무서우니까. 그치. 전 세계적인데 이거. 그러면 이 물건들을 어쨌거나 북한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날리는 원리가 좀 궁금한데. 그 에드벌론인데. 아, 그 미사일 같은 거? 커다란 뭐 핫도그 모양의 중간 원통형의 이제 에드벌론이고 높이가 12m라고 해요. 그다음에 와이어에다 그 산성 용액을 발라놓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식이 되면서 끊어지면은 여기 달려있던 전단지가 하늘에서 확 살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끊어지면 1시간, 더 멀리 날아가서 3시간, 5시간. 그럼 심지어는 이제 평양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 과거의 방법에서 심전단에서 보냈으니까 이때는 평양 이남까지 쭉 커버가 됐어요. 대형 이남까지. 예. 네. 지금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는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실제 평양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평양에서 대량의 삐라들이 발견됐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됐는데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김정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에서 살라.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북한에서 쓰는 일반 종이 재질로 만든 삐라도 많이 떨어졌다, 평양시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 당국한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외부 뭐 경찰 싹 다 나서서 조사한다, 뭐 엄청 힘들어. 아니, 반란군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하 조직이 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